사망 및 사망의 위험성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순전히 본인의 자유의지와 사고 시에는 본인 책임입니다. 저희는 고의적 책임을 전합니다. 이상 상기 모든 내용에 동의함을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안부 전화해야 돼. 엄마. 그, 나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러 왔거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 하늘에서 떨어질 건데, 마지막 그 통화가 될 수도 있어. 아유, 아들, 왜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살고.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잘 지내고, 혹시 몰라.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해. 무슨 일인데, 이게. 있어, 뭐 영상 찍을 거 있는데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어. 아휴, 아들아,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 더위에 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어? 이 더위에 뭐 하냐고 지금? 더울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 그렇지. 미치겠네. 아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심장이 둥둥 덜컹 덜컹해. 내 인생이 다 그런 거 알잖아. 내가 딱 한 시간 반 뒤에 전화하면은 살아있는 거 알았지, 엄마? 진짜 왜 그래? 아이, 장난이야. 이거 뭐야. 그 스카이다이빙 하러 왔는데. 아, 또 같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래. 야, 그런 거 얼마나 위험한데.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무슨 오버하고 있어, 엄마는. 미치겠네, 미치겠어. 미치겠다, 엄마가. 그 이런 말도 못하는 답답한 시 우리 아들, 그 한다는 용기는 대단한데. 떨어졌으면 됐어. 아이가 우리 아들 화이팅 힘내고. 어? 어, 알았어. 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집 주소 뭐냐고. 엄마 나 그 집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어어 어, 그래 알았어. 어. 왜? 아니 보내줘. 아니 보내줘 봐. 아 좀. 어, 죄송하네 도대체. 왜 그러지? 아 좀. 수가 없네. 보내줘 봐. 우리 엄마 뭐라죠? 우리 아들 아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아들 사랑한다. 와, 죽겠다. 좋은 날씨는. 너무 얼어갖고 목이 나.